자,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1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개장하고 나서 이때쯤 약간 나른해지잖아요. 그럴 때요. 저희가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종목 10가지 스피디하게 릴레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 저희가 설명해드린 10가지 종목 중에 조금 더 듣고 싶다,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것들을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이 승부를 겨루면서 마지막 그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는 종목을 조금 더 설명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더 할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참여가 함께 필요한 코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드 종목 10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 해주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헤르메스 스탁 허창환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저희 증시파워10과 함께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자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뭐 인사 말씀, 각오의 말씀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시장 많이 좀그 어지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그쵸.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다고 그쵸.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최대한 투자하시는데 뭐 100%는 아니지만은 최대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뭐 언제나 변하는 거고, 네. 저희는 대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확인을 해주시고. 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조금 확인해 봐야 될 이야기가 좀 나와서 잠시만 참 본부장님 기다려주세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철수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6년 만에 LG전자가 결국에는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하겠다 라는 이야기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예상은 됐었죠. 예상은 됐었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0.63% 일단은 지금 현 LG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전자 모바일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라는 소식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일단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한 0.5%대 내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의 각오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잘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흘러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에서 너무 외면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처음으로 증시파워10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 스피드 종목 10의 진행 방법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종목을 5개, 10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종목당 저희가 시간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방송이니까요. 시간 제한. 한 종목당 1분 30초, 9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면서 간략하고 핵심만 설명을 딱딱딱딱 드리면 번갈아가면서 릴레이로 드리면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더 알고 싶은데? 관심이 가는데? 라는 종목들을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그 종목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두분 중에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뭐 승패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승패가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좋은 종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이성훈 과장님의 뭐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뭐 디오라는 종목 좀 말씀드릴 것 디오요? 같겠는데요. 뭐 임플란트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그쵸. 되고 있는데, 뭐이 부분에 이제 디오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디지털 내비 쪽으로 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좀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2014년부터 디오 나비라고 해서 이 임플란트를 할 때는 기존의 어떤 수동식의 절제라기보다도 이 디오 나비를 통해서 임플란트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개발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임플란트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개발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우선 잇몸 절개나 뭐 수술 시간, 환자 방문 횟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이제 마진이나 여러 가지 구조가
좀 개선되는 방향 쪽으로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의 해외 매출 부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디오에 대한 첫 번째 설명 이성훈 과장께서 해주셨습니다. 90초가 다 지나기 전에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버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이성훈 과장께서 첫 번째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막 시청자분들도 관심 많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많이 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디오를 좀 설명을 해줬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허창원 본부장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신 종목 저희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첫 번째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임플란트에 관련된 종목으로 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노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서 이 산업군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국내 일단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일단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이 매출의 70%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시장에는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뭐 스트라우만 요 세 개의 기업이 거의 그 반독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30%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이런 국내 임플란트 이 환자 수가 한 500명이라고 치면은 아직까지 네. 중국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수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좀 큰 성장을 좀 이룰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번에 실적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고 지금 그런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차트적으로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흐름을 좀 따라서 충분히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 첫 번째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딱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두 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예, 뭐 신흥 SEC라는 종목인데요. 네. 우선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캡 어셈블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뚜껑 같은 이런 좀 그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신흥 SEC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폭스바겐 그 파워데이로 인해서 이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 이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전기차 배터리 쪽은 모양이 이제 파우치형 쪽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신흥 SEC의 전기차 배터리 이 캡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각형을 위주로 하면서 이 캡 어셈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폭스바겐이 이 전기차 배터리를 기존의 파우치형에서 각형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신흥 SEC의 각형 캡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호재가 있었습니다. 주가 못 가는 이유가 역시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폭스바겐의 악재가 전체적으로 미스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30초가 남았는데 우리 두 분이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시네요. 조금 더 쓰셔도 돼요. 두 분 다 시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희는 좀 당황하셔가지고 막 끊기는 상황을 예상을 했는데 이성훈 과장님은 30초를 남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바로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거 두 번째 종목이에요? 네, 저는 위즈트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뭐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회사의 본업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지금 그쪽으로도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파주 공장 15조 원 좀 이제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본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일요일부터 7,500만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뭐 비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페이팔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제 뭐 비자에서는 USD 코인으로 해가지고 이 코인 쪽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뭐 페이팔에서도 그 결제 부분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2분기에 또 이제 이런 투자 상품을 또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또 모건스탠리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곧 나오게 되죠. 상품이 좀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점점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제도권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부양책이라든지 뭐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사실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대체 투자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제도화권이 계속적으로 되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코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 자회사가 이제 또 거래소 지분을 또 8%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지분 가치가 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의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정확하십니다. 굉장하신데요. 시간을 보시면서 하시니까 네. 시간을 딱 맞춰주시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종목은 각각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과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이성훈 과장의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예, 효성 첨단 소재 좀 말씀드릴게요. 효성 첨단 소재. 예, 우선 어떤 탄소 섬유나 여러 가지 어떤 재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좀 조정을 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효성 첨단 소재 최근에 주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그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이 자동차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 전방 자동차 업체들이 이 타이어 보강제나 이 재고 부분을 더 앞서서 또 축적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이 타이어 재질이나 이 보강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게도 75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뭐 이 중에서 이제 이 타이어 보강제 쪽에서만 영업이익은 56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대비해서 이 타이어 보강제 쪽으로만 봤을 때도 영업이 1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좀 가는 점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타이어 보강제뿐만 아니라 이 보강제 플랜트나 베트남 스판덱스 같은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쪽에서 특히 해외 쪽에서의 시적 부분 같은 경우가 효성 첨단 소재의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림을 저희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도 잘 시청자분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LG전자가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 부분, MC 부분을 철수한다라고 조금 전에 공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공시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LG전자가 이 중요 관련된 공시와 관련해서 거래 정지, 주요 내용형 공시 관련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공시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지금 LG전자가 159,500원에서 오늘 장에서 거래가 되다가 조금 전에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철수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거래 정지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159,5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요. 이 중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LG전자가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종목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 볼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미반도체라고 하시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후공정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고요. 일단은 뭐 이제 이런 증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대만 업체 TSMC가 이제 133조 원 규모를 좀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뭐 인텔이라든지 뭐 SMIC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 굉장히 좀 증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투자 증설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한미 반도체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정 후공정이랑 결국엔 테스트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쪽 당연히 앞쪽에서 이 증설이 일어나게 되면은 후발 주자도 당연히 증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 증설에 대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EMI 실드 그리고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검사 장비고요. 그다음 또 EMI 실드 같은 경우 각 반도체 부분에서 전자파가 좀 교류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가 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도 작년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올해 이러한 증설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나면서 그런 후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첫 시간인데 또 LG전자가 저희를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 종료하겠다. 아까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10시 29분에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주식 매매 정지가 되었고, 이 중요 공시 내용 때문에 거래를 정지한다라는 공시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거래 재개는 10시 59분부터 11시 1분 전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 스마트폰 부분을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게 실제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분께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훈 과장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LG전자 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야기는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왔고, 앞으로 주가 흐름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주실까요? 우선 간단하죠. 이제 LG전자의 MG 사업 부분을 철수하면서 과연 이제 LG전자 전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이 미치냐라고 그렇죠.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분기가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원래 1분기에 그 LG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조 2천억이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제 한 이제 작년에 추정했던 부분이고, 2월달 넘어가면서 LG전자의 이 TV 쪽이나 이 가전 쪽에서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1.5조까지, 그러니까 1조 5천억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네. 이 MC 사업 부분이 물론 이제 1분기 끝나고 철수가 됐지만 1분기 중간에 만약에 철수가 된다고 한다면 1조 8천억까지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 MC 사업 부분의 사업 철수 같은 경우가 이 LG전자의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플러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상황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1분기 때 아니고 이제 2분기 때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그 1분기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적자폭 축소니까 그래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그 예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LG전자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나 이 2분기 어떤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게 높이는 부분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좀 그 전에 이 선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지만 언제 설주할까? 물론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호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성훈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하창호 본부장님께는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 이제 한 10분, 12분 정도 뒤에는 거래가 재개가 될 겁니다. 오늘 LG전자 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 적자 부분 쪽에서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좀 주가의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특히나 영업 손실이 좀 컸었던 부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좀 플러스권으로 굉장히 좀 수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워낙 또 이제 경쟁이 또 심하는 또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자금들 철수하고 그 부분 또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해서 주가는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뭐 종목 여러 가지 종목 릴레이를 시작하다가 LG전자로 기승전결이 됐는데, LG전자에 대한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한다. 일단 거래 정지가 이제 한 10분 정도 뒤부터는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10시 59분부터 지금 딱 49분이거든요. 10분 뒤에 LG전자의 거래가 재개가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 주가의 흐름 체크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흐르는지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갑작스럽게 LG전자 이야기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